후쿠오카에 오시면 반나절 일정으로 추천하는 고양이 섬에 버스 타고 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들과 친절한 주민들이 있는 이곳, 오늘 아이노시마에 가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 하카타역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다마입니다. 자, 저는 후쿠오카 교통의 중심지 하카타역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와, 근데 아침부터 이제 빠친코 가시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다니 진짜 대단하다. 자, 선수 입장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요 고양이 섬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반나절 일정으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카타역에서 들어갑니다. 저는 호코다이마에라고 하는 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여기 한 2번 플랫폼에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기 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2번 구간 쾌속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걸 타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여행 콘텐츠는 가는 법까지 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구글맵 검색하시면은 아마 가는 방법 나올 거예요. 저는 오늘 2번 플랫폼에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열차를 타고 호코다이마의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쭈쭈쭈. 자, 호코다이마의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약간 좀 흐리긴 해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코다이마의 역에 내려서 일단 출구로 나갈 거예요. 이제 100엔 버스를 타러 갈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국까지 갈 겁니다. 왜냐면은 아이노시마라고 하는 고양이 섬은 배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근데 꼭 기억하세요, 배 시간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 조사하시고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것도 미리 계산해서 움직이는 걸 좀 많이 추천 하겠습니다. 나갈게요. 저도 진짜 지금 오랜만에 오는 거긴 해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바로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바로 오른쪽에 편의점도 있거든요. 자, 일단 편의점에서 고양이 간식 같은 거 사도 상관없지만은 약간 너무 많이 간식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주민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민 거리가 된대요, 주민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먹이를 진짜 조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건네는 것도 안 돼요. 이 사라 접시 같은 것도 사서 접시 위에다가 올려주는 게 좀 예의라고 하는 걸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내려오시면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습니다. 저기에서 신구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중에 버스를 탈 거고, 일단 여기 옆에 패밀리마트가 있어서 이것저것 좀 사러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구니 하나 챙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유튜브 각을 뽑아줄 우리 친구들의 접시. 이거 250, 260엔씩이나 해? 조금이라도 더 조그만 게 좋겠지? 야, 여기 있다. 역시 이제 고양이 섬 근처다 보니까 이게 고양이에 관한 간식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추르다. 추르. 야, 나도 아직 아침 안 먹었는데 일단 이 친구들. 이것도 싸네? 프랑키 추로하고 참치 갓소 이거 하나 좀 줄게요, 우리 친구들. 나 이 정도면 됐을까? 이렇게 애들 간식 줄 것도 사왔고요. 근데 여기 일단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이곳은 호쿠다이마예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 바로 앞쪽에 버스 종류장이 있습니다. 시간표를 잘 확인하시고, 1번 버스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으니 딱 알맞게 100엔을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0엔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 여기 선착장인 것 같은데 느낌이. 11시 4분, 전 11시 4분 거 타고
평일 기준 이걸로 가겠습니다. 남아페가 11시 30분쯤에 있을 거예요. 저거 내리자마자 바로 배 타러 가게 되면 바로 아이노시마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신구항으로 가는 버스가 왔네요. 자, 이렇게 버스가 왔습니다. 네, 사키바라이 됐어요. 사키바라이 됐어요. 잔돈이 없다면 동전 교환기에서 1000엔을 넣고 교환하세요. 그리고 다시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엔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신구항으로 떠나봅니다. 자, 그런데 이 항구 내리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만선이 된다 그럼 11시 30분 것도 못 타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다른 짓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바로 티켓을 사서 들어가는 줄에 서 계셔야 됩니다. 야, 이제 큰일 나는데, 이게 배가 11시 30분인데 원래 지금 11시 14분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야, 내리자마자 바로 티켓 사서 바로 달려가야겠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내리자마자 분명히 고향이 있어요. 벌써 사람 많네. 나중에 여기 돌아와서 버스 탈 때는 저기에서, 저기 연두색 버스 보이죠? 저기 앞에서 버스가 정차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유로운 기사님. 답답해. 꼭 주차를 해야 되겠다, 이 신념이지. 지금 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요, 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스마세. 그렇스. 야, 그냥 앞으로 내려버렸. 스마세. 그렇스. 아, 이 같이 주행가. 자, 벌써 이렇게 웨이팅이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고양이가 보여. 어떡해. 안녕 얘들아. 냥. 냥. 야, 진짜 고양이섬 아니랄까봐. 안녕. 근데 조금 더 예쁜 많은. 아유, 너네도 예쁘긴 해. 아직 고양이 섬에 가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고양이들이 반겨줍니다. 일단 시간 지체 없이 빨리 고양이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아우, 여기도 고양이가 있어. 야. 이스카, 다이조스카. 또 잡았어. 자, 이렇게 안에도 산실이 있지만은 위에 2층으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구항에서 11시 30분 배를 타고 아이노시마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안내 방송이 애기들이 해주고 있어. 화장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마치 제 배처럼 말이죠. 이렇게 스펙타클한 고양이 섬을 원하진 않았다고. 미쳤다. 무서워. 자, 이렇게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계셔서 좀 천천히 내릴게요. 가이리노 티켓은 어디에 가입하세요? 그거. 여기 돌아올 때에는 저쪽에 티켓을 사는 곳이 있대요.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지롱. 여기 내릴 때 티켓을 줘야 되는구나. 잠깐만. 오랜만에 와서 까먹었어. 수고하세요. 뜨자마스. 다 벌써 고양이랑 친해지고 있어. 다행이다. 아직 비 안 온다. 우와. 이렇게 해서 아이노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 입구에서부터 반겨주는 아이노시마의 고양이들. 아, 진짜 어떡해, 귀여워. 원래 여기 내리면은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없나 보네. 자, 일단 이렇게 아이노시마에 도착을 했는데, 자, 저기 배에서 내리시게 되면은요, 딱 직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이노시마를 알리는 고양이 마네킹 했고,
어떤 동상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요거 보세요. 조선 통신사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야, 씨, 바람 장난 아니게 부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도 지금 태풍이 부는데, 왜냐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기 때문이지. 배가 저기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는 티켓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겁니다. 티켓은 미리 사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오시게 되면 줄이 엄청나게 길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꿀팁이죠. 그래, 시간 딱가 카다 카때 가만히 있으면 대충 되겠습니까? 뭐 1시에 가야라는데 뭐 4시에 뭐 난지에 뭐. 이거 이런 거면 안 돼. 옆에 뭔가 다른 건 やってもいいよ私大丈夫ですかいやなんかウェブサイトで見たらそれダメだって書いてあるチュールはいはいチュールカリカリみたいなのもいろいろ置いてしないで同じ一つのところにやるとかまあ汚くなるからいやまた衣と雨が降ったりしたらそれがベチャっとするから多分猫もそんなになったら猫清潔だもんねそうですねそういうの食べない혹시 간식을 사온다면 길을 더럽히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고로케를 소개해 주신다 하셔서 따라가 봤습니다. 일본어가 정도야가 일본인가 한국인? 예, 한국인. 근데 뭐 일본이 오사카니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할게요. 평가할 수 없는 맛.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다. 특징 없다. 그냥 이 고로케는 한 번쯤 꼭 안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마다 기호는 다 다르니까는 여기까지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 아이노시마는 어업이 정말 많이 발달된 곳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다 어업으로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본에서 낚시는 여기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기 고양이가 있어요. 짜잔 짜잔 안녕. 이곳 아이노시마 150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야, 야 먹는 거에 반응하는 건 아니네. 어, 야야 미안해. 근데 미안해 줄 순 없어. 다른 거 줄게. 조금 있다가. 그리고 저기도 애기들이 냥. 그냥 야 미안해. 야 이거. 이거 귀여워요. 오, 야 얘네들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다. 저기도 있다. 나 여기서 애기들 먹이를 줘야 되나? 오늘 이곳에서 추루를 첫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아니다. 자, 이렇게 섬을 한 바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제가 원래 자주 가던 식당이 지금 오늘 휴무가 됐대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휴무가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우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식당이 완전 양양한, 어, 미쳤나 봐, 낭낭한 일본 느낌인데, 거기 고양이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명란 파스타 이런 것들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현지인들이다. 자,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먹었고, 원래 저 앞쪽에서 전단지를 나눠줘야 돼요. 한국 앞에서 도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식당 오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휴무를 건 것 같습니다. 야, 얘네 차 앞에서 하나씩 지금 딱 자리 맡아놓고 있는데 여기 얘네는 사이가 정말 좋네. 엉둥이 안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노시마 내리자마자 바로 조선통신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야, 나 잠깐 저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는 뭐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우와, 얘 뭐야? 얘 어떻게 부리가 여기 풀스카하고 똑같나? 여러분들, 저 사실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가는 이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아이노시마는
언제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디 가든 고양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잔치하고 있었구나. 갑자기 많이 부는 바람. 그래도 먹이를 줍니다. 아까 조선통신사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조선시대 때 조선통신사들이 여기 일본 교토지방이나 나중에 일본의 마지막 거의 이제 막부 시대, 저 에도 막부 시대 때 이제 수도가 거의 도쿄 쪽으로 이동이 됐잖아요. 또 도쿄를 가기 위해서 들렸던 섬 중에 하나가 여기 아이노시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임진왜란의 주범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선과 우리 미쳤나봐. 저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과 그 다음에 일본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도 이제 안 오기 시작하고 서로 이제 무역, 뭐 교류 같은 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한번 이 힘을 잡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막부 시대의 거의 마지막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도가 교토에서 이제 도쿄 쪽으로 이동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 좋았던 이제 조선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의 사이를 개선시키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뭐 백성들한테 이제 보여주기식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통신사들을 파견해 달라고 우리 조선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통신사들이 한 12번 정도 일본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 조선하고 이제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 반년부터 1년까지는 걸렸다고 해요. 거리상으로. 근데 그 일본으로 가던 길 중에 하나가 여기 머물렀던 잠잤던 곳, 여기 바로 아이노시마라고 해서 저기 조선 통신사에 관련된 뭐 비서 같은 게 있습니다. 우와, 역시 바다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해요.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 한번. 목이 더 말라졌네요. 이렇게 생긴 돌을 안 본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아. 근데 곳곳에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보이네. 온 김에 봉지가 남아서 쓰레기를 줍는 착한 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쓰레기를 주워가는 게 맞겠죠? 나라 상관없이 쓰레기는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돌아오겠죠. 아쉽다. 이게 별로 없어서 비닐봉투가 많은 쓰레기를 다 못 버리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 이거. 아, 저분은 약간 요런 거 캐고 있나 보다. 이거 뭐야 이게? 봐봐, 이거 봐봐. 이거를 캐고 있는 거 아닐까? 호기심이 생긴 다마는 물어보러 갑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 나니 시테이르카 키테이데스카? 나니 시테이르카 키테이데스카? 경계를 하는 마을 주민분. 아사리. 아사리까? 우와. 그래 다베레마스카네. 당연한 질문이었다. 食べれる人いるっちゃろ? そうですよね。なんか料理作る時に入れて 誰か 捨てた ゴミが いっぱい 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 それを全部取りました。 나는 그저 칭찬받고 싶었다. まあゴミ箱に捨てようかなって思って。 偉いよ。すいませ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 근데 여기 바닥이 그러니까 돌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는 좀 약간 산책하는 느낌으로 저 앞쪽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론가 떠나시는 할머님. 코치는 아까 쇼크도가 ないんですよね. 쇼크도. 前の方ですよね。あ、そっちしか空いてないですよね、今日は。あ、ありますか?旗が立った。歩いて何分くらいかかる?そうですよ。けど、こう。あ、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진심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わかりました。ちょっと行ってみます。申し訳ないですよね。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런데 갑자기
왜 알았어 일로 와. 먹이 줄게. 일로 와. 배가 고팠는지 울면서 따라오던 냥이 갑자기 뒤태를 자랑하네요. 근데 얘 양아치였습니다. 됐어, 이제 끝났어. 우와야.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식당은 여기거든요. 아, 이게 맛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고 합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휴무라고 하니까 이때 빼고 일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물어봤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을까? 진짜 아이들의 쇼크도 똑같아. 今日 만나인데요. ないんですかね。わかりました。あ、でも、やっぱり日本は어디가나저런것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앞에보이시나요？토리이라고합니다。日本사람들은신을모시고신을믿고있는신도라고하는종교가있어요。그래서신을모시고있는곳앞에는항상이런식으로하늘천재모양으로생긴문이있습니다。이문이있는이유는요，이문에안쪽은신의영역을의미합니다들어가기전에는인간의영역이에요그래서일본사람들이항상이문을통과하기전에는이 앞에서인사를하고신의영역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자우리인양이도같이한번그래기도한번들어볼래일본에서는기도를드릴때5엔짜리를던져서기도를드리거든요왜냐면5엔이일본으로고엔이라고합니다고는높음또는존경의의미를나타내고있고고엔에서엔은인연의연을의미합니다그래서인연을존중한다그리고5엔짜리가황금색이고가운데구멍도뚫려져있어요모든일이다잘통할수있게끔저는지금5엔짜리가없으니까50엔짜리로한번던져볼게요일본은다양한신을모시고있는곳인데자일단기본적으로건강을위해서기도를드리러가는곳이신사일수도있어요근데뭐내가남자친구여자친구가없으면은연을이어주는인연의신을모시고있는곳도있고근데요즘일본에서가장유행하고있는신사는인연을끊어주는신이에요남자친구여자친구하고헤어지고싶을때아저얘하고헤어지고싶어요아니면여기규슈지방제가지금후쿠오카에있는데여기오시면나가사키도많이가시거든요나가사키에가시면은카스테라빵을모시고있을겁니다카스테라신사도있어요다양한잡신까지모시고있는곳이여기일본이라고생각을하시면돼요일단동전을던지고 저는인사를두번합니다예의를갖추는거예요참고로저는종교없습니다자박수한번그리고두번치시면서바로기도들어가시면돼요유튜브대박나게해주세요자그리고기도가끝나면은마지막예의를갖춰서한번인사하고나오시면돼요근데기도를드리기전에여기항상앞에종이나이런것들이있으면종을치세요신에게내가왔다라는걸알리기위해서신이잠을잘수도있는거잖아요그래서종을치워서깨우고기도를드리면되는겁니다근데요앞에우리야옹이가있어요봐봐보여줄게요애교부리애교부리는거봐이게애교부리는거야뭐야아마배가고픈가봅니다그럼꺼내야죠예진짜애교장난아니다너내가진짜특별식줄게이거진짜가츠오는아무도오늘줄사람없을것같았었는데너가제일애교가많은것같아많이배고팠구나저는이제이고양이를마지막으로슬슬떠나가볼까합니다자이렇게해서저는11시30분에배를타서여기도착을했고요그리고이제1시50분에나가는배를탈거예요아그리고아까도움주셨던분한테인사를또드려야지그래そうですね。いや、食堂空いてないですね。どっちも。ああ、そうだね。じゃあ今日はね。またゆっくりいらして。はい、また来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ろいろ。さよな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마지막고양이집을탐방으로저는이제돌아갑니다보니까고양이집이네지금누가있나아무도없네얘네집한번쳐다볼게요 자이런식으로짜잔여기도오여기있는건가아니죠야고양이집탐방은또처음이네이런식으로
약 2시간 20분 정도의 체류.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아이노시마를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또 먼저 나가볼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을 때, 성수기일 때는 버스 늦게 탑승하시면 자리도 못 앉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 버스가 엄청나게 늦게 오니까 꼭 버스 시간표도 확인을 하시고 미리 버스 탑승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미리 와 있으려나? 여기 다시 아까 티켓 썼던 이 버스 정류장 앞에 항구 오면은 여기 정류장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줄을 쓸 거란 말이야. 미리 줄을 쓰고 있는 게 나아요. 여기서는 루트 2번 버스를 타야 됩니다. 아, 이 버스 타고 저는 호쿠다이마이 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앞으로 버스를 탑승해요. 자, 항상 여기 앞에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루트 1, 루트 2. 자, 여기는 루트 2로 탑승하시면 됩니다. 루트 1과 2가 있는데요, 꼭 2로 탑승해야지만 전철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호쿠다이마이 역에서 저는 이제 하카타 역으로 좀 이동할게요. 왔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자, 이제 저는 저녁이 되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밥집에 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후쿠오카 올 때마다 들리는 곳입니다. 일본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음식이 짜지 않아 좋습니다. 다양한 일본의 정식을 맛볼 수 있는 이곳, 아우조라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오마카세 정식을 시켰는데 이건 오마카세 정식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냥 많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조림 같고, 이건 샐러드고, 와,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는 가지 무침인 것 같고, 이건 브로콜리. 이거는 뭐지? 천천히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샐러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1200엔의 오마카세로 주인장 추천의 일본 정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등어가 미쳤어요. 뼈가 녹아요.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섬과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정식집 아우조라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이곳은 다이묘라고 하는 거리인데 텐진 근처에 있고요. 정말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냥 핫스팟, 핫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오다마였습니다.